잃어버릴 염려도 없겠다. 맞아. 누렁이를 찾으며 배운 소의 피임은? 더불어 사람처럼 지문을 가진 동물도 만나봤는데요. 다른 동물들은 어떤 고유의 무늬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시원하고 나무 그네도 많고 아 시원해. 탑골공원을 산책하고 있는 대원들. 이곳은 조선시대 원각사라는 절이 있었던 곳이며 일제강점기 시절 3.1운동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곳엔 3.1운동 기념탑과 비석, 조선시대의 석탑 등이 남아있죠.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다른 탑들이나 비석들은 그냥 세워져 있는데 저 탑만 유리관에 쌓여있지? 공원 한쪽에 우뚝 서있는 높은 석탑. 그 크기만으로도 눈에 띄는데 왜 유리관까지 세워놓은 걸까요? 그건 말이야.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거지? 오늘의 탐구 과제. 왜 석탑에 유리관을 씌워놓은 걸까? 공원 구석구석 둘러봐도 유리관을 씌워놓은 건 이 석탑뿐인데 시민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을까요? 저 혹시 왜 석탑에 유리관이 씌어져 있는지 아세요? 비둘기들의 그 똥으로 인해서 부식이 되기 때문에. 옛날 그 문화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유해 물질에 노출돼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 과연 이 중에 답이 있을지. 야 저기 안내문 있는데? 저 안내문 읽어보면 이유를 알지 몰라. 가보자. 원각사지 10층.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조선시대 세조가 세운 원각사터에 남아있는 높이 12m의 대리석탑으로 국보 제2호로 지정된 문화유산이에요. 뭐가 궁금해서 그러냐? 안녕하세요. 탑골공원의 문화재 지킴이 김종환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이 석탑에만 유리관을 씌워놓은 거죠? 아, 이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씌워놓은 거예요. 근데 다른 석탑들은 유리관 안 씌워져 있던데요? 네, 이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네? 대리석이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게 산성미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대리석은요, 산성미에 약해서요, 훼손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2000년도부터 씌워놓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석탑은 대부분 화가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고 해요. 이것이 국보로 선정된 이유 중 하나기도 하죠. 그런데 산성비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기에 대리석탑을 훼손시킨다는 걸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와요. 산성비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실 모종산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탑골공원에 석탑을 보고 왔는데요. 그 산성비 때문에 유리관을 씌워놨더라고요. 산성비랑 일반적인 비가 어떻게 다르길래 문화재를 훼손시키는 거죠? 일반적으로 pH 5.6 미만이 산성비라고 말하죠. 일반적인 비의 산도는 5.6에서 6.5. 하지만 산성비의 산도는 5.6 미만이에요. 선생님, 산성비는 왜 일반적인 비와 다르게 pH 농도가 더 낮은 거예요? 네, 산화파에 따라 대기 중 오염물질로 인해 빗물의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빗물이 일으키는 오염물질은 자동차에서 나오고 공장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이산화황인데 그 물질이 비와 눈에 반응하여 강한 산을 띠죠. 그 산이 빗물의 pH를 낮추어 산성비를 내리게 하죠. 그러면은 자동차나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들이 바로 이 산성비를 만드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자동차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질소화합물과 이산화황 등의 오염물질이 구름과 만나면 강한 산을 만드는데요. 그 산이 빗물과 만나 산성비가 되는 거죠. 빗물이 오염되어서 더 산성화돼가지고 이렇게 피해가 더 커지는 거라고? 그런가 봐.
산성화된 빗물이 어떻게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건물도 부식시키는지 자세히 알아볼까?